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2단지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고 나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단지는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데요. 동대구역 초역세권 신세계백화점 코앞 이안센트럴D와 함께 동대구역의 대장다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동대구로를 따라 쭉 올라오면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 있습니다. 엑스코선이라고 부르는 대구 4호선 라인이기도 합니다.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은 1079세대로 2023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4호선이 생기게 되면 철제 차륜 AGT이기 때문에 저층부는 조만간섭이나 소음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 4호선은 2030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주차대수 1461대로 세대당 1.35대를 보여줍니다. 101동, 104동, 108동, 111동 남동향 라인은 신세계백화점 조망이 나옵니다. 조망 라인으로 건물들이 가리는 곳이 있으니까 반드시 현장 임장은 필수입니다. 진짜 꼭 가보세요. 드론 영상으로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108동 판상형이 덕성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최고 로얄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 사인길을 따라가면 덕성초가 나옵니다.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뒤쪽 동은 단차로 인해서 계단이 있습니다. 동대구로의 소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단차는 감안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네요. 저는 타워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1동 남향 타워형은 동대구로가 잘 보입니다. 물론 이안센트럴D도 반쪽은 보입니다. 용적률은 297%, 건폐율은 50%입니다. 빽빽한 느낌이 듭니다. 오피스텔은 이렇게 니은자로 지어져서 107동 타워형의 1조를 보호했습니다. 조망은 앞동 조망이네요. 조경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기자기한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 아이들이 대로변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교육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티마 병원 뒤로 신암뉴타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수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신암뉴타운에서는 해모로스케어 이스트가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해모로스케어 웨스트가 4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신암뉴타운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의 건설사는 화성산업입니다. 이렇게 두 단지를 놓고 보니까 이안센트럴D가 단지 컨디션 더 좋아 보입니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 가깝습니다.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에서 덕성초등학교까지 이안센트럴D에서 동대구초등학교까지 비교해보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은 매매가 5억원, 마피로 3천에서 5천만원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층보다 높은 층은 무피 위로 바라봐야 합니다. 2021년 5월쯤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을 예로 들면서 과도한 프리미엄 상태에서의 기회비용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프리미엄이 2-3억 정도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 넣고 더 큰 수익을 보는 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입주까지 기한이 짧지만 당장 투자금은 3천만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총 매매 금액이 5억 초중반일 경우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정도의 입지와 향후 미래 가능성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물론 상품성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봐야겠죠. 여러분들도 이 드론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이안센트럴D랑 동대구역 화성이랑 많이 비교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격은 참 많은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안센트럴D가 괜히 동대구의 화성파크 드림보다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안센트럴D의 괜찮은 동호수는 5억 중후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이 두 단지는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겠죠. 동대구의 화성파크 드림이 입주하는 동안은 이안센트럴D의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수천만원의 차이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가 줄어들고 거주가치와 투자가치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신축과 구축의 차이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겠죠. 주담대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DSR이 넉넉하다면 집단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격은 2억 4천만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50%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네요. 월세는 2천만원에 110만원 정도 보여줍니다. 태평로보다 월세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높긴 하고요. 바로 옆에 이안센트럴D보다는 전세가격이 저렴합니다. 구미와 포항까지의 출퇴근 수요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은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영상은 허가를 받아 촬영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